속보. 올가을 첫 한파 특보. 내일 아침 체감 온도 2도. 첫눈 내일 가능성 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잇지의 아이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가을 첫 한파 특보 내일 아침 체감 온도 뚝 첫눈 내릴 가능성 있다 였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거 뭐 여름이 다시 왔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겨울이 이제 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바람도 엄청 불고 추우셨죠.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처음으로 이제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데 이번 한파는 겨울바람이 몰고 오는 거라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기온이 15도 정도였거든요. 내일은 바로 1도, 예, 10도 이하로 이제 뚝 떨어지고요. 내일 서울 아침의 체감온도는 이제 영하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훨씬 더 추운 곳들이 많이 있겠죠. 눈발 날리는 곳도 있을 거라는데 그러면 첫눈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아무튼 따뜻하게 내일 차려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우실 것 같고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추우실 거고 내복을 추천드립니다. 내일은 패딩도 추천드리고요. GOP에 계신 분들은 뭐 방한 정말 철저하게 군대에 계신 분들 하시고 저도 내일은 야외에서 녹화가 있어서 춥겠네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록맨 득보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하는 날이고요. 좋은 말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조언을 대신 막말과 센 말로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힘이 되는 조언을 하는 대신 자 정용국 씨에게 일침을 맞고 고민 해결하고 싶은 분들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김혜정님, 떡볶이에 튀김을 시켰더니 순대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요런 가게 처음이에요. 기분 좋네요. 뼈를 묻으려고요. 최고의 가게네요. 떡볶이, 튀김, 순대. 완벽한 삼위일체 아닙니까? 물론 저는 여기다 김밥까지 해서 이제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가긴 하는데 어떻게 순대를 덤으로 줄 수가 있죠? 백순대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백순대는 보통 볶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스포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땡튜브 예. 수요일 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09님 회사에서 갑자기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보고자료 만들던 중이었는데 컴퓨터 전원 나가자마자 사무실에서 다 같이 아! 소리 질렀네요. 최악이었네요. 그래도 저장 같은 건 되셨나요? 요즘은 자동 저장 같은 게 좀 잘 되는 편이니까 회사 탓이죠. 예. 3744님 운동 끝내고 집에 가다가 못 참고 핫도그를 사 먹었습니다. 설탕까지 야무지게 뿌려 먹었어요.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냥 올해는 살 안 뺄래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년 여름을 좀 노려보시고요. 0521님 성재형 오늘이 고백데이래요. 저는 고백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했지만 성재형은 가능성 있나요? 밸런타인데이 D-100 오늘 고백하면 밸런타인데이의 100일입니다. 네? 무슨 말이지? 오늘 고백하면 100일 후에 이제 밸런타인데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664님 포항 스틸러스가 통산 5번째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창단 50주년 해에 우승 트로피라서 너무 뜻깊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감독님 스텝 선수들 남은 경기도 힘내서 꼭 이겨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리그 우승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티켓을 하는 건데 FA컵 우승이 이제 티켓이 될 것이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 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진짜 명승부였죠. 보신 분들. 9258님 이번 주 중계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매주 꿀잼 경기 가득이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도르트문트랑 미넨 경기를 했고 이번 주는 K리그 경기만 두 개가 있습니다. 대구랑 광주. 예, 달빛 더비라 그러죠. 그리고 수원 FC와 수원 더비. 예. 이번 K리그 막판의 주인공은 수원과 강원 아니겠습니까?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듣보지만 팬레터도 받는 남자,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보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지난주에 여자 베텐러로부터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네. 네.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월요일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곱창집에 같이 갈 남친이 없어서 3년 만에 교회 동생들이랑 가봤습니다. 네. 배성재 세트를 먹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응원할게요. 네. 매일매일은 아닌데 생각날 때마다. 솔직한 말이죠. 어떻게 매일 응원하겠어요? 그쵸, 가끔. 네. 어쩌다 한번 잘 살아있나? 예.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네. 편지를 손수 써서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분 어떻게 오셨으세요? 아, 저는 이때 못 빼가지고. 예.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20대 후반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팬레터 맨 밑에 그 써주신 나이는 4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강도관이 맞는 것 같다. 본인께 써놨습니다. 최강도관이라고. 아,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일주어터 김주연 씨가 네. 베텐에 다녀가셨는데 우차사 시절에 정영국 씨가 일주어터를 업은 적이 있다고. 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귀한 자료 화면을 정영국 씨에게 받아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게 주연이랑 저랑 예. 다리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다리 두께 차이를 보시면 아니 이게 감독님이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처음에 저를 노려봤어요. 네가 제일 없는다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1,000명 객석 있는데 네. 연습해. 그래서 연습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다섯 번 업었다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업다가 지금 떨어뜨리고 뛰어서 도망가는 느낌인데 제가 그 주연이한테 타기장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타면 안 돼, 주연아. 잠깐만. 준비됐어. 이걸 한 몇 번 하다가 업었는데, 허리를 못 펴네요. 필수가 없어요. 성재 씨도 못 업을 수 있습니다. 아, 저 때부터 허리가 혹시 잘못됐나요? 조짐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다이어트해서 많이 뺐잖아요. 예. 이때는 이제 한참 전성기 달릴 때거든요. 아, 힘들었습니다. 아, 이때부터 이제 고질병이 시작된 거. 네. 앙상한 다리로 지금. 적재량을 왜 안 지켰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적재 그 초과했죠.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영국은 무서운 선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낯을 좀 가려서 별로 말을 안 했던 것뿐이지.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미담은 없어도 험담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냥 듣보야. 네. 그냥 듣보 선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맞는 말이지 뭐. 예, 예. 자, 정영국 씨 앞으로 온 문자 1842님. 회사 네. 체육대회를 했는데 사회자가 SBS 공채 개그맨 김일희라는 분이더라고요. 네. 제가 섭외 담당자였으면 용국이 형을 섭외했을 텐데 아쉽네요. 아, 적었으면 이제 그냥 여기 장터 됩니다. 장터.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3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생님급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선생님들이 멘트를 하시는 게 좀 낫고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저는 월요일이라서 못 갔는데 네네. 아 일단 뭐 1위 씨가 이걸 한 걸 보니까 굉장히 무난했던 진행인데 저 가면 방송 사고입니다. 처음부터 여기이기 때문에. 네. 회사 체육대회 같은 거. 날씨가 더럽게 춥네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1231님. 네. 용국님, 윤태진 팬미팅이 11월 26일에 있는데 MC 부탁하면 가실 의향 있나요? 아, 단가 안 맞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예. 행사를 그냥 무페이로 한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건성건성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예. 솔직히 뭐 못한 건 아닌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네, 윤태진 씨 이제 1차 팬미팅인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갔다가 민폐가 될까 봐. 저는 뭐 그렇죠. 마음으로 축하드리는 게 낫죠. 남자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렇죠. 정영국 씨 보고 또 전 거기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괜히 태진아 이렇게 불렀다가 왜 갑자기 태진이랑 불러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날의 주인공인데. 그렇죠. 막 불렀다가.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뜻보다 왜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5년 사귄 여친과 6개월 전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차였는데요.
제 친구랑 전 여친이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자꾸 전 여친이 생각날 것 같아서 힘듭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입 싹 씻고 말 안 해주더라고요. 친구도 손절해야 될까요? 잘못된 문장이 있네요. 뭐요? 친구도 손절해야 될까요? 여친도 손절한 건 아니죠. 손절 당한 거죠 본인이. 그 친구 돈은 아니지. 같이 묶어서 가. 아 그러네요. 예. 친구를 손절해야 될까요? 친구 의리 맞지. 친구 그쵸. 돈은 아닙니다. 여친이 손절 당한 거니까. 그렇지. 야, 5년 사귀고 헤어졌으면 굉장히 좀 심란할 것 같은데 6개월 전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5년이었으면 권태기가 한번 왔을 텐데. 아, 그쵸. 네, 남자분은 참았고 여자분은 못 참았네요. 그래서 갈아탔네요. 이게 6개월 전에 헤어졌으니까 아마 그 전부터 이 친구분과 교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제가 있었던 것 같다. 환승이 있었다? 아, 무조건이지. 환승이 있어요. 아니 이게 추정하지 마시고 사연이 바뀌면 남자가 이렇게 되면 욕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되는 경우 약간 좀 이렇게 좀 익스큐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 이런 거를 많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때? 괜찮은 거죠. 이렇게 헤어졌다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혼자였는데 친구는 근데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좀 괘씸하긴 합니다. 아.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사연 중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과정까지 진행이 됐는지, 나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를 해라. 자, 선빵 나간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웃기다. 그렇게 만나면서 이 친구 다시 얼굴을 보는 거야? 이게 뭐야? 무슨 드라마야 이게? 뭐 아직 안 만난 것 같긴 한데. 얘기를 안 하면 네. 이 친구가 먼저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 얼마 전에 만났구나. 만났으면 얘기를 해야지. 사실 미안한데 이렇게 됐다. 너 뒷담화 많이 하더라. 나한테 와서 행복해 하더라.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친구랑 전 여친이랑 원래 셋이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사귀는 동안 같이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환승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이 전 그 친 전 여친이 이 친구와는 7년 연애를 했다가 아 원 이 사연 주인공이 환승이었다. 네, 환승이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네네. 근데 뭐 헤어진 걸 가지고 다시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친구 부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면 여친도 생각이 난다. 아니면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죠. 자기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친구가 뭐 많이 아쉬워한다더라고 해도 결국 지금 내 옆에 없고 얼마나 지금 초라한 모습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접어야죠. 참 친구가 좀 못됐네요. 그렇군요. 이분이 착하다. 착해요? 난 때렸어. 커피 얼굴에 쏟았어. 좋냐? 커피를 얼굴에 쏟는다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건 기본적인 친구의 조건이 아니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군요. 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여친은 약간 디졸브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 꽤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남자 중에 내 전 남친의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그 전 여친이 먼저 연락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알아봤더니 네. 그냥 나랑 헤어진 다음에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공허한 마음에 알던 친구랑 사귄 거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커피 뿌립니다. 커피를 왜 뿌려 거기서?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 아니 과정론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환승이 아니면 네. 뭐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친구가 먼저 접근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니까 왜요? 일단 네? 여자친구가 접근했을 수도 있죠. 아니, 느낌상. 일단 뿌리고 시작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땐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내가 화를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친구는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들면... 제가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거의 있어 거의.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얼음 꽉 채워가지고. 아프게? 네. 네. 이런 경우 많다니까 진짜. 채팅창에 어쨌든 친구가 사연자보단 잘생겼더라고. 아니야 근데 5년을 사귀었으면 권태기가 보통 한 3년쯤 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남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분의 친구도 그렇게 잘생겼다고 추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끝났어 그러면.
네, 이미 들이댔을 거면. 그러니까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커피 뿌린스 1호점이라고 하시면 있고 쫙 뿌려야지 사람 있는 데서. 네. 벤티 사이즈로 하자라고 하시면 네, 있고. 이건 뿌려줘야 됩니다. 아, 무조건 가걸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남자끼리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초지정을 듣는 거죠. 너 왜 그랬어. 아 선 뿌리고? 네, 뿌린 다음에 드라마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거고 선 쫙. 네. 예.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충 들으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 나오기 전까지는 대충 들으면 됩니다. 그런 거지 뭐. 그래요. 네. 자, 이건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네. 정영국 씨의 의견이고요. 이 남자분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솔직히 이제 떠나간 연인에 대해서 뭐 미련 갖는 거는 솔직히 시간 낭비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 그 친구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예, 네, 연락은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이미 손절한 거 아닐까요? 서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네. 나중에 이제 이 여자분이 헤어지고 다른 친구의 친구를 만나면 그때 연락하면 됩니다. 너네 그럴 줄 알았어. 한국 씨한테 갔잖아.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솔로가 되셔서 외로우신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이트 한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남의 장소. 자,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성혜택도 꽤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자,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정신 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도 쏴드립니다. 김수미님, 친구랑 만나기로 하면 1시간 지각이 기본입니다. 몇 번 참다가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 후에 제 번호를 차단했어요. 저랑 이 친구랑 20년 직인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인 걸까요? 야, 이분이 일단 사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을의 입장이네요. 본인이 이 얘기했는데 연락 올 걸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 뭔가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친구 사이 아닐까요? 친구인데 좀 불편한 친구인 것 같은데 진짜. 20년 직인데. 네, 항상 의리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할 말을 했는데 저는 근데 약속 시간에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베테랑하면서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안 오면 안 왔지. 난 안 오면 안 오지. 늦게 가진 않아요. 아, 그때 대홍수가 났을 때. 네. 네. 물난리 나가지고. 그렇죠. 혜정 작가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지금 눈에 물 막 들어가는데. 네. 지독하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네. 예, 증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눈이 안 보이는데 자꾸 사진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차로 비가 들어오는데 가로로 오고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라고. 차에서 내가 사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습관인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개념 없으신 분이 친구였다는 게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친구면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으로 만나는 건데 본인이 뭐가 아쉽다고 할 말 한마디 했는데 차단을 합니까? 건방 떠는 거죠 일단. 한마디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이게 또 굉장히 잘한 말이지 이것도. 말 순하게 한 거지. 순하게 말 안 한 거 아닐까요? 메시지는 이건데 욕을 섞어서 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욕설을 섞어가지고. 그렇지. 야 XS야. 예.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야 될 거 아니냐 땡땡아.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예 안 나가지. 친구가 놀래서 차단한 거죠. 아 그 사연이 숨어 있나? 그러면 아니 왜냐면 차단한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그러네요. 예. 정확한 워딩이 아니어서 약간 우리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튀는 느낌이 있어요.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차단 좀 이상하잖아요. 친구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말머리에 욕이 빠졌구나. 그게 빠졌네. 야 뭐뭐가 빠졌네. 그리고 뒤에도 뭐가 빠졌네요. 차단 당할 만합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냥.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공식 입장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톡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그 욕을 톡으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열받아서 쓴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차단을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20년 봤으면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시간 지각하면 뭐 쓸만도 하죠. 하, 이건 솔직히 연인 사이에서도 솔직히 힘들어. 남자가 아무리 목을 매도 한 시간 있다 나면 짜증나거든요. 연인 관계가 이런 건데 이거는 20년 그냥 친구인데 예. 저는 뭐 절대 용서를 못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이고요. 뭐 연락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둘 다 친구가 많이 있진 않겠지만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받아들이시고 네. 예, 앞으로 시간 개념 지키는 건 뭐 본인이 잘한 거라고 뭐 몇 번 생각해도 맞는 말이다 보니까 예, 후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도 차단해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차단을 만약에 또 안 하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마음 약해서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네. 늦게 나올걸? 이거는 안 바뀌더라고 진짜. 네네.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은 바로 잘라야 됩니다. 네. 한 시간이면 네. 보살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지. 이게 어디서 기다려야 했다 다른 건데 커피숍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기다린다고 쳐봐요. 아 장난 아니죠 이거. 약간 국룰 같은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약속 늦는다. 몇 네. 분까지 허용되는 겁니까? 10분이죠. 10분? 네, 10분이고 10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연락이 와야 됩니다. 미안해 잠깐 차가 막혀서. 아니면 15분까지 괜찮다. 15분에 와서 미안해 내가 살게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 밥을 사든 커피를 사든 미안해 내가 살게. 아 15분이면 사야 돼요? 사야죠. 아 살게라고 말은 일단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한 9분 늦었어. 그럼 난 아까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아 그건 알아서들 해요. 그러니까 네. 너 언제 왔어? 아까 왔어. 아까. 어 빨리 사.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이것도 솔직히 어쩌다 한 번이지. 보통 3시 약속하면 2시 59분. 3시 이때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분까지는 여유롭게 봐주고 15분 넘어가면 아, 연락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늦을 때는 미리 이제 네.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야죠. 나 좀 늦을 것 같다. 네. 몇 분 정도. 저 예전에 용업청에서 알바 뽑을 때 3시간 있다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아. 5시인데 8시에 왔어. 뭐 하자는 거야? 처음에 손님인 줄 알았잖아.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 네? 가시라 그랬습니다. 예. 네. 어떻게 했어요? 아, 뭐라고요? 아. 가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네. 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절친들끼리 네. 대충 이제 뭐 어디서 보자 이러면 네.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샤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친구들을 이미 그전에 다 잘랐어요. 1대1로 만나는 두 명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세 명 네. 이상 모이게 되면 아. 나는 좀 늦어도 되겠지 하면서 너희들끼리 좀 보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는 좀 늦으려고 샤워를 해요. 아, 나 그런 친구 예전에 한 명 있었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한 4명 정도가 PC방에 가는데 이 친구가 한두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서 걔가 가지 않는 다른 PC방을 가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일찍 나오더라고요. 가혹하네요. 네,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군요. 지가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한 시간을 늦게 왔어. 근데 좀 재밌는 일로 늦어졌어. 여자친구한테 바람피다 걸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차 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들었을 때 재밌는 얘기면 넘어갑니다. 나 잘못됐어. 그러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눈치 게임 하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세 명 이상일 때 너희들끼리 보고 있어 했는데 세 명이 다 똑같이 너희들끼리 보고 있어라고 해서 그 예약석에 빈 테이블이 그냥. 근데 그때는 꼭 유일하게 한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나와 있으면 이제 되게 미안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친구가 나와. 근데 이런 경우는 늘 있어요. 20년 동안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보니까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예. 네. 자 김수민님께 용국이의 1침. 앞으로 돈 빌릴 거 아니면 차단하자. 절대 도움, 예, 돈밖에 없습니다. 예. 예,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804님 회사 구내식당에서 음식 양을 너무너무 적게 주십니다. 제가 많이 마른 편이지만 대식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달라고 하면 정말 조금 더 주세요. 두 번 세 번씩 더 달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네. 이럴 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한 번에 많이 주실까요? 소소한 보통, 고민이네요. 네, 한 번에 많이 주는데 아주머니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야 했어. 다음 더 주세요. 아유, 병사식당이에요. 이건 알아듣게 얘기하면 예. 보통 이제 구내식당에서는 아주머니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은근히 알아서 많이 챙겨주시던데 워낙 너무 많이 마르셨나? 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계속 가서 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저 깍두기 7번까지 준 적이 있거든요. 예. 제 나중에 대접으로 갔다 이만큼 줬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거의 다 남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면 좀 덜 민망할까 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 번만 딱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좀 네. 약간 고통이 느껴집니다. 나는 많이 먹고 싶은데. 네. 그리고 많이 먹어야 이제 오후에 내내 일을 할 텐데. 혹시 이거 맛있는 거 더 달라는 거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맛있는 것만. 소세지 보통 세 개인데 더 주세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 더. 이건 안 된다고. 시금치 콩나물은 상관없는데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몇 개 있잖아요. 어묵볶음 같은 거 다섯 개가 딱 정량인데 더 예. 이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반칙이죠. 그러니까 예. 누구나 좋아하는 반칙의 아니, 반찬에 대해서 혼자 눈독 들인 게 아닌가. 그날의 메인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건 완전히 예. 레드카드죠. 그렇죠. 고등어 예.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좀 비인기류의 음식을 더 달라고 하시면 그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뭐 다섯 개 달라고 그러면. 아니, 이거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국물이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선을 지키면서 사이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많이 남았다. 다 식어있는 그 두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두부튀김? 그런 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밥을 누가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네, 밥을 더 드리죠. 그리고 네. 국 좀 더 달라고 그러면 국 다시 퍼주는 거 하죠. 근데 이제 그날의 메인인 네, 메추리와 뭐 장조림, 소세지, 뭐 이런 거, 제육볶음 뭐 이런 거를 덮어간다. 그거는 그렇죠. 좀 이제 제한이 되죠. 제육볶음 말고 상추는 더 줍니다. 상추는 줘요. 제육 그만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예. 메인을 너무 공략하셔서 아주 많이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식 추진된 거 요구르트. 예. 자꾸 주머니 넣지 말고. 마스타 뭐 이런 거를 더 달라고 하면 안 주죠. 네. 예. 아 이건 무조건 메인을 노렸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한번 쳐다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종근님 구내식당 이모님들은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잘생기면 더 줘요. 우리 예전에 무차사 할 때 영양사 분이랑 우리 개그맨이랑 사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서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밥을 딱 먹는데 선배님 제 여자친구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보여드릴까요 신고를? 네. 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밥 밑에를 싹 열었는데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더라고. 영양사분이 챙겨주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어허. 네. 그렇죠. 네. 돈가스를 뭐 한 장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안 이건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안 쓰셔가지고 이렇게 되셨는데 이거는 네 진짜 그렇네요 좀. 그렇죠. 네. 뭐 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지하식당 가면은 그런 특별 메뉴도 한 번씩 더 주시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인지도야. 관심 사원이니까. 난 안 줍니다. 다음이요. 안 먹어. 이런 거죠. 자, 네. 슬라이스 아 이분께 네. 용국이의 일침. 상추 많이 드세요. 깻잎 쌈싸 드세요.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네네네. 자꾸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예. 네. 경찰서 사식도 친하면 후라이 더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여기 솔직히 인맥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슬라이스님 남자분입니다. 저희 친누나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 너무 힘듭니다. 기분이 태도. 기분이 좋을 때는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정말 친절한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숨만 쉬어도 시끄럽다며 난리칩니다. 곧 누나랑 저랑 남동생이랑 셋이 자취를 하게 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굉장히 뭉뚱그려 질문하네요. 괜찮을까요? 네. 안 되죠? 일단은 남동생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피라미드의 밑에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이 누나분이 남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를 것 같고 네네. 그 본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대로 치면 일병, 예. 상병. 딱. 예. 욕은 욕대로 먹고 해야 될 건 너무나 많고 그 입장인데 이건 누나한테 뭐 내가 얘기를 해봤자 달라질 건 없고 아 이거는 뭐 일단 무조건 반대긴 하는데 돈을 누나가 내는 거면 있어야지 뭐. 네. 그렇죠. 지금 네. 보니까 경제권이 누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뭐 네. 모든 걸 해야죠. 근데 숨만 쉬어도 시끄럽다는 의견이 오랜만에 듣는 얘긴데. 있어요 그게. 아니 이렇게 세 분이 사시니까 원룸은 아닐 거고 얼마나 그 집에 들어갈 때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본인이 경제권을 획득하셔서 다른 쪽으로 나가야지. 누나는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거고 그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동생한테 얘기하는 순간 동생도 쌓입니다. 이건 이제 가족 파탄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나는 내버려 두고 본인의 갈 길을 찾자. 그게 맞다는 거죠. 숨만 쉬어도 시끄럽다. 네, 솔직히 이거는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다 코골 얼마나 놀라겠어. 들숨 날숨이 불편하다. 그렇죠. 그래요. 네. 시끄럽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렇죠. 집에서. 네. 예. 근데 누나가 대충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치킨 하나 시켜 먹어도 누나 먹어도 돼? 됐어 양념 먹어 양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예. 이걸 계속 사야 된단 말이지. 빨리 경제권을 획득을 하셔야죠. 채팅창에 그래서 누나 예쁘냐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감이 오는데 이건 감이 좀 안 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슬라이스님은 이제 누나는 어차피 그냥 누나니까요. 예. 네. 판단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일단 근데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 원룸 잡아도 한 7, 80만 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신중하게 잘 붙어 있자. 그게 오래 가는 길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슬라이스 님께 용국의 일침. 누나의 남친이 제일 불쌍하죠.
얼마나 힘들겠어. 돈도 남친 있을 텐데. 네, 힘듭니다. 예. 본인이 감내하는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친도 예. 있다. 나중에 이제 뭐 그 남친한테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남친을 집에 데리고 온다 생각해봐. 거의 지금 원스타 오듯이 집 청소해야 될 것? 보이죠? 배수로 다 청소하고 다 닦고 예. 반짝반짝하게 하고 니네 나가 있어. 타일 다 치우고 PC방 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예. 이거 힘들어집니다. 8시간 동안 PC방에서 오지 마. 그런 상황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형 불쌍해라고 하실 분 있고 남동생이랑 매형 불쌍해를 네.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누나가 뭐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광건조 다 시키고 그러니까 싹 다 패브릭 다 뿌리고 네. 자, 낭만가이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인생을 워낙 즉흥적으로 살기도 하고 성격이 낙천적이라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자기한테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서운해해요. 고민이 없다고 해도 안 믿고요. 저한테는 이 상황 자체가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진심이 통할까요?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세 명인 것 같습니다. 뭐요? 친구의 인원수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세 명끼리 매번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삼총사. 진짜. 예. 동네 친구들. 예. 그래서 네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얘는 고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다 잘못된 사람 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라는 거지. 이거는 근데 도원결의를 했는데 너 왜 나보다 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한테 풀어야 되는데 나 지금 네 얼굴 보고 마음껏 즐기려고 왔는데 왜 너는 고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너 샌드백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은 일단 친구가 많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룹 테라피 하면서 못난 놈끼리는 얼굴만 봐도 흥겹다. 네. 그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 난 고민이 없어. 누가 봐도 고민 있어 보이는데. 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예전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중에 굉장히 추하게 늙습니다. 주변에서 삼총사라고 자꾸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분들. 네. 누가 봐도 그냥 길거리에서 떨어뜨려놔도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딱 잡아도 셋이 친구네. 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고민이 없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무리 낙천적이라 그래도 고민은 한두 번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라든가 뭐 경제력이라든가 연애라든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친구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고민을 뭔가 좀 던져줘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고민을 실제로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렇죠. 남자끼리는 솔직히 이런 얘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정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그 얘기를 하세요. 난 진짜 고민이 없어. 네가 내 친구인 게 고민이야. 그렇군요. 네. 닉도 낭만가이예요. 잘못됐다. 잘못됐어 진짜. 이런 분들한테 넌 고민 없으니까 밥값 네가 내. 그럼 내가 왜라고 굉장히 버럭 화를 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 네, 주변에 말 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코인 조금 사면 고민 시작됩니다. 네, 주변에 일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진짜. 눈 뜨면서 고민인데. 그렇죠. 추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고민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네. 자, 라마님 남자분입니다. 네. 요즘 후배의 실수가 잦아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후배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잘못을 회피하니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저는 매번 똑같은 걸로 지적을 합니다. 이런 회피형 사람들에게 용국형이 따끔하게 일침 한번 날려주실 수 있나요? 지치네요. 이거는 그냥 제 하는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국이 1침. 그럼 내 잘못이야? 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그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죽은 간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내 잘못이냐고. 너랑 나랑 둘밖에 없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네. 맞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입장을 바꾸면 답이 나오는데 이분도 되게 착하다.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중간에 자르거든. 됐고 차가 막혀서 늦게 왔다는 거 아니야. 차를 내가 막았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시다. 너무 착하셔. 그렇군요.
저처럼 사는 게 가끔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예. 아무튼 뭔가 본인 잘못도 섞여 있었으면은 말문이 막힐 수 있죠. 아, 살짝 빼고 뒷부분 그거 내가 그랬어? 앞에 거 빼고. 네. 근데 후배가 이렇게 자꾸 기어 오르면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일단 나는 아니다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힘들죠. 아무튼 후배한테 이제 뭐 지적을 나중에 하다 보면 후배도 이제 후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 솔직히 이건 자기가 그 입장이 안 되면 모르긴 하는데 이것도 얘기할 때 되게 머릿속에서 한 번 굴려서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번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렇죠. 예. 너 못생겼어 이렇게.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시판은 언제든 열려 있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 보내드립니다. 자, 박선희님 두 분은 역지사지를 잘하는 분들 같아요.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자 쓰시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풀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남들 생각 그 입장에 가서 생각을 잘한다. 약간 할아버지처럼 떠드는 게 좀 있죠. 옆에 앉아가지고. 예. 장기들 때 흔수드는 것처럼. 자 이현주님 오랜만에 배텐 듣는데 역시 용궁님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상스러운 거 좋아하시는군요. 자 오늘 야근이 있습니다. 네. 윤태진 씨랑 더 테러 라이브 방어전을 하게 되고요. 자 조영욱 씨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끝곡은 자이언티 이문세 눈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